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럼 염정 팀장님과 어떤 종목들을 살펴볼지 첫 번째 어떤 종목 좀 볼까요? 팀장님. 네, 뭐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뭐 연일 상승하고 있었던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오늘 빠지고 있네요. 세비캠하고 성일아이텍 두 종목 모두 다 낙폭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네. 세비캠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세비캠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거의 뭐 하락폭이 거의 뭐 9%대 가까운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에 대한 부분 10%까지 빠졌네요. 그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오늘의 뭐 시장의 분위기보다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사실 지금까지 좀 과도했다 싶을 정도로 너무 그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종목들만 너무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대한 부분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지금 하락 조정 시기가 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그러면 이 종목들의 대응 방안 어떻게 되냐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뭐 오늘 좀 하락폭이 좀 크다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게 네. 지금 조정이 될 듯 될 듯 안 되다가 지금 오늘 낙폭을 확 키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네.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비캠 같은 경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좀 많이 좀 속상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뭐 기존에 이미 좀 상장 초에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수익권이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차익 실현 부분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렸듯이 두 종목 모두 다 성일아이텍도 마찬가지고 한동안 가격 조정 구간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워낙에 이제 폐배터리 시장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뭐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뭐 뉴스화 됐었고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뭐 LG화학과 그 전구체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을 맺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24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세가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폐배터리 시장이라는 게 아직은 개화기이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지금은 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아직 뭐 우리 공급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2024년 이후 2025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세가 이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냉정하게 해당 종목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겠고요. 네. 세비캡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가 너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너무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밸류가 높아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 가격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신규 진입하신 분들, 지금도 놓쳤던 분들 아쉬우셨을 텐데 지금 좀 기다리셨다가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또 이제 바닥권이 아니고요. 다시 조정 구간이 어느 정도 좀 머물러 있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쵸.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적정 가격에 대한 부분이 형성이 되려면 시장에서 좀 더 지나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 앞으로 진짜 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져가실 분들은 좀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될 종목이다. 들어가시는 호흡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시장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조금만 더 해보면은 네. 우리가 지금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뭐 원료 추출에 대한 부분으로 포커싱이 좀 맞춰져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보다 사실은 더 빨리 진행되는 부분은 재사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폐배터리 나오면 그걸 어떤 식으로 재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ESS 장치로 변환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의 시장이 좀 더 빨리 도래할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폐배터리에 대한 폐배터리 검사 장비, 이 성능에 대한 장비에 대한 부분이 더 먼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이 더 먼저 시작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영역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비캠이 오늘 10% 넘게 하락하고 있고 성일아이텍도 역시 얼마 전에 상장했죠. 7% 넘게 오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그동안 시장이 안 갈 때 이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만 좋은 시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시세가 다 분출된 것 아닌가라는 의견으로 일단은 차익 실현하자,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비캠 첫 번째 종목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뭘지 바로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버만 퓨얼셀입니다. 버만 퓨얼셀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팀장님? 네, 버만 퓨얼셀 수소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움직였고 그 후단으로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이 움직였을 때 네.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수소의 주도주 역할을 좀 해줬어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 지난 이제 목요일 3거래일 전부터 이제 하락폭을 계속해서 좀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오늘도 이제 신재생 관련된 섹터들이 지금 한두 달 가까이 너무 많이 이제 힘을 쏟았기 때문에 네. 같이 조정이 나오는 그 같은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재생은 조금 쉬었다가 신재생 쪽에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은 이제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쉬었다 다시 가기가 좀 더 편합니다. 하지만 수소 쪽은 지금 뒤늦게 따라붙은 섹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뭐 먼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더 상승 탄력을 가져가기엔 조금은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버만 퓨얼셀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비중 축소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버만 퓨얼셀이 하는 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 워낙에 이제 기업 자체에 대한 또 생각을 하고 계셔야 기회가 올 때 또 그렇죠.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선박용 연료 정제에 대한 부분을 개발했습니다. 잠수함용 최근에 이제 방산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같은 이제 수혜주로 엮일 수도 있다는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수소 산업 쪽에서는 수소 충전소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이제 국제 사업과 연결을 시켜가지고요. 2021년 작년 말 기준으로 수소 충전선 22개 정도를 설치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수소 충전소는 아직도 이제 시작되는 어떤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책산업이라든지 그런 정부의 정책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소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수소 관련된 수소법에 대한 연말에 수소법에 대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두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 조금 기다리셨다가 수소 관련주 선택하실 때 버만 퓨얼셀 다시 좀 픽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버만 퓨얼셀도 역시 일단은 좀 정리를 하자. 더 내려가서 충분히 뭔가 모멘텀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버만 퓨얼셀에 대한 전략까지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뭘까요? 함께 보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최근에 좋았는데 어떨까요? 네, 코스모 신소재뿐 아니고요. 코스모 화학까지, 그쵸. 자회사인 코스모 화학까지도 뭐 계속해서 뭐 주가의 흐름 자체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이제 일부 셀업체 외에 지금 이제 소재 업체들이 지금 조정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2차 전지 소재 주자단에서는 탑픽으로 선택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과도하게 어떤 뭐 매도를 걱정하신다기보다 좀 시기를 좀 더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2차 전지 소재단은 좀 탄탄하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는 것을 너무 좀 뭐 단기적으로 너무 좀 걱정하신다기보다는요. 오히려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 빠지면은 이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이런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비중을 이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이제 주 사업보다는 2차 전지 전기차량 물량에 대한 부분을 매출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가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부분이 이번 2분기에서 3분기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는 있어요.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올해 매출 실적은 일단 전년 대비해서 한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한 4,6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더 큰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배터리 관련된 지금 최근 들어서 배터리 관련된 3사로 엮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비캠,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등이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오른 부담감 그리고 지금 뭐 배터리 관련된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네네.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만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코스모화학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신규 상장주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 역시도 조금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그러면은 가격 전략 만약에 조금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지금 뭐 매수를 하는 관점보다는 네. 지금 뭐 과도하게 뭐 불안해서 뭐 파신다거나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좀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 앞서 말씀드린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다시 또 반등을 주어진 시점에 오히려 좀 차익 실현으로 좀 짧게 뭐 지금 계속 뭐 신고가 패턴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다시 좀 반등하는 시점이라든지 지금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 지금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그렇죠. 관망 심리도 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만약에 다시 또 신고가 다시 또 전고점 돌파할 경우에는 그때 오히려 좀 일부를 좀 차익 실현하신다거나 이러시면서 좀 기다려도 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는 조금 더 버텨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비캠이나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 오늘 뭐 동반해서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도 함께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다른 입장. 코스모 화학이나 코스모 신소재는 조금 더 버텨보거나 오히려 떨어졌을 때 약간 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이 세 종목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염정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석 연휴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다다음 주에 뵈어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연휴 잘 쉬시고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